연구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참 좋았습니다. 유럽 상담자 연구를 위해서 유럽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떠나기 전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프로이드도 공부하고 융, 애들러, 프랭클, 폴 트루니에 공부를 새롭게 하면서 여행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비행기표도 끊었고 약 5주간에 걸쳐서 비엔나, 체코, 프라하, 라이프치, 쭈리히, 런던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개인적, 가정적 우환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행기표도 호텔, 렌트카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사 30년이 넘어도 정말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서적을 20, 30권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병은 낫지 않는 걸까? 고민하며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을 바탕으로 함께 고백과 회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이거는 챗GPT에서 이 제목을 주고 찾아보라고 했더니 바로 본문을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5장 16절 본문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설교문을 작성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더니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함으로써 서로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공부 끝났어요. 과제 작성 그냥 챗GPT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논문 쓰기, 설교 준비 몇 초면 다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두 가지는 신학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설교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만 하면 서로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서로를 돕고 지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무분별하게 죄를 고백하다 보면 오히려 죄를 알려줌으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후회하게도 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영안이 굉장히 띄어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멈추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죄를 고백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기에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서로 죄 고백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먼저 아파야 기도하는 죄인들입니다. 결핍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제 손에 버짐이 생겼습니다. 흰색 반점이 생겨나는데 자꾸 옆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체근해서 그 당시에 피부병을 잘 고친다는 그런 영락교회 옆에 을모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에 문둥병을 주셨구나 두려웠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병도 듭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성경 봉독자를 위해서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 먹으면 치료되는데 구태여 영적 지도자를 부를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름을 바릅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 1차적으로 위생적으로 예방적 의료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듯이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과로서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병으로 병실에서 누워있다 일으켜 세우심을 받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사함을 받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는 말씀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는 너희 죄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병들었다는 것, 장로들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하지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병이 퍼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문단의 결론입니다. 아파야 결핍이 있어야 기도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아픔과 병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면 병도 낫고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찬양대가 이쪽에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찬양대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신대원을 졸업한 학생인데 그때 사경회를 이 채플실에서 하고 신대원 학생들 가운데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나와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안수기도는 순복음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제 앞에도 학생이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있었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저는 제 일생에 방언 기도를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목사가 이 목사 교수가 안수를 했는데 학생에게는 방언이 임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안수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학생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피차 간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공동체의 죄이기에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는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서로 죄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죄를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무나 붙들거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청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공개적으로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인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죄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죄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어렸을 적에 방을 같이 쓰던 우리 이모님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꺼내서 군것질한 거 또 회개하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반항한 거 또 찾아서 회개하고 공부할 때 성실하지 못했던 것, 정직하지 못했던 것 또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 회개하고 음욕
품은 거 회개하고 말실수 성질낸 거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아직 숨겨놓은 죄는 또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인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했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숨겨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아닌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서로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할까를 가르쳐줍니다.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걸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근본적인 죄의 고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고백하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고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해성사실에서 칸막이가 막힌 그 틀 안에서 성직자에게 고백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자신의 죄를 다 쏟아내어서 모든 회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라는 그런 죄 고백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내 죄, 내 죄,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너희들의 죄, 공동체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죄 고백을 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죄를 지은 것들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48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죄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고백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샘플 기도인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죄는 debt, D-E-B-T, B는 묵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제가 이거 했더니 B자 발음 절대 하지 말라고 저에게 지적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빚진 자, 죄는 빚진 것인데 받을 것이 있고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관계.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이야기하면 쏙쏙 머리에 들어옵니다.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 써보면 빚진 자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을 게 있습니까? 그거는 나에게 빚진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마음도 이렇게 넓고 몸도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이 좋은 줄 알았어요. 유학 시절에 어렸을 때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절인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딱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 10원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헌금 시간에 나한테 10원을 껐어요. 그리고 안 갚았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 안 나왔어요. 쫀쫀하게 그거 다시 달라고 그럴 수가 없었지만 20년 이상 지난 그 순간에 그 친구를 보는데 10원이 떠올랐어요. 빚진 것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리라.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빚진 것을 갚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빚진 것을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퉁치지 말고 정말 개인적 피해를 주고 잘못한 것을 알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공동체 안에서 죄 고백을 당사자에게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과 식사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봉투를 내놨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교회에 와서 장학금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내가 한 달 다니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내가 교회 전도사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갚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볼숙이라는 교수님인데 늘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연구실을. 그리고 거기에는 오픈도 폴리시 이렇게 써놓고 내 방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도 된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수님 흉내를 내고 정말 숨고 싶지 않을 때에는 때를 제외하고는 늘 방문을 열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이 제 연구실로 들어와서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급하게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앉아있다가 냉장고에서 드링크 마시고 쉬다가 가세요 그랬어요. 5분 앉아있고 10분 앉아있고 15분을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가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를 보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너한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미안하다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내가 미안하게 한 것이 없음에도 미안하다 하면 너는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딱 대고 가라고 이제. 교수가 얼마나 치사하게 그랬어.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말하라고 그러면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그럴까? 문자로 미안하다고 보낼까? 그 생각을 한 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 식당에 갔는데 그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뒤에 가서 귀에다 대고 미안해. 그리고 도망왔어요. 그 학생이 막 달려와서 백허그를 했어요. 남학생이에요. 저는 그 학생에게 사실은 받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의 연애 사업에 제가 많이 시달렸고 많은 상담을 문자로 해줘야 했고 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몰라요. 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미안하다 말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받고 통증으로 잠 못 이룬 적은 없습니까? 아니 몸은 멀쩡한데 마음과 정신이 병들고 피폐해져서 살아갈 힘도 없어지고 우울과 무력감으로 의미를 상실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른 적은 없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만 무엇인가에 가로막고 있어 숨막힌 적은 없습니까?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가 교수가 신학생이 세상만도 못하다 실망하며 정죄하다가 내 자신도 똑같다는 사실에 놀라며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빚진 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한 죄 고백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났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멘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오늘 2시간 설교하겠다고 경공교육처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그만두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설교를 채플 설교를 2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하려고. 신학교를 다닐 때 모 신학교를 다닐 때 한인 학생에 임원을 했습니다. 그때 회장은 우리 교단이 아닌 윤리 전공 박사 학위 학생이었고 저는 상담 과정 학생이었는데 한인회가 하는 게 주로 침묵 도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원을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참, 윤리 전공한 사람하고 상담 전공한 사람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냐? 기분이 나빴습니다. 임원 다섯 명이 회의를 하는데 네 명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회장님 한 분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생 10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대학생 한 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냐.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굉장히 저를 잘 이렇게 자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가 막 높아졌어요. 그리고 회의는 끝나버렸어요. 마음이 매우 불편했어요. 이것도 해결하는데 두세 주가 걸렸어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가서 얘기해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래, 그래도 그분이 너한테 형벌인데 형한테 소리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내가 지금도 내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한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자기의 살아온 삶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저에게 가족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아구찜이라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해외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 산 사람에게 죄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서로 죄 고백을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병나음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납니다. 새 학기를 맞는 장신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부흥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공개적 회개, 길선주 장로의 공개적 회개, 친구의 돈을 사치하고 형제들을 지시하고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는 회개에서 시작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개를 시작해서 7시에 시작된 회개가 5시까지 진행됐고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수업을 전폐한 채 계속해서 사경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흥 기간 동안 집회 때마다 죄의 자복이 터져나왔다. 1907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평양연합사경회,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사경회도 마찬가지였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권이 그 사실을 자복한 것도 이 무렵이다. 덕분에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도 많이 해결됐다. 경찰들은 사경회 장소에 몰래 들어와 자복하는 교인들의 신상을 파악해 두었다가 집회 후 범인 검거에 열을 올렸다. 또 그런 목적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가 회개하고 교인이 되는 경찰들도 있었다. 부흥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전제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회개합니다. 저는 뭘 회개해야 되나? 그동안 장신대에서 월급 한번 밀리지 않고 잘 받아서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상처 주고 모직하면서 직원 선생님들과 동료 교수님들께 잘못하고 설교하면서 내담자의 아픈 사례를 설교 예화로 사용하여서 아픔을 주고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불신앙으로 가르치고 미련하여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준 것, 공동체의 아픔을 준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기도 회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 움츠렸던 캠퍼스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 학기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한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 운동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며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때 간구하는 기도에 몸과 마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당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것 회개케 하시고 서로 죄 고백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 캠퍼스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